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 아주 좋은 글인데요. 어떤 분이 썼는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실력과 통찰력이 있는 분 같습니다. 제목이요. 과연 민심이 정의일까?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마이클 브린 전 외신기자협회장은 한국민주주의는 법이 아닌 야수가 된 인민이 지배한다고 했다. 지난 광우병 사건 및 세월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민심은 너무도 불의하며 너무도 거짓된 경우가 많다. 자고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며 이 부패한 권력은 결국에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한국의 민중은 이미 권력의 맛을 보았으며 부패했다. 민중의 뜻이 법 위에 있으며 민중의 뜻이면 죄 없는 대통령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체험을 했다. 나는 부패하고 우매한 민중이 결국에는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데 민중에 대한 경고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너무도 민중을 사랑했던 톨스토이조차 민중을 경계했었다. 누가 예수를 죽였나? 누가 죄 없는 소크라테스를 죽였나? 부패하고 무지한 민중들이었다. 고인이 된 조익순 전 고려대 경영대학장이 쓴 내가 들여다본 조선조 500년의 요지경이라는 책이 있다. 조선은 출발부터가 독립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제후국으로 출발하였다.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켜 조선을 세운 명분도 고려가 천명을 어기고 중국의 명나라를 침범, 고려의 요동정벌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또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인 이후에는 정도전 등이 요동정벌을 계획했기 때문인 이유도 있었다. 중국의 주변에는 베트남 등 많은 제후국이 있었으나 유독 조선만이 중국에 대한 사대가 지극했었다. 심지어 조선은 성리학과 중국 문물을 종주국인 중국보다 더 숭상했다. 조선의 양반들은 마땅히 해야 할 생산적인 일이나 국방의 의무 등은 일체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의식주와 오락, 의료 등 먹고 즐기는 것은 노비와 평민들로부터 착취, 공급받으며 살았다. 그런데 이 책의 최종 결론은 과거 조선은 양반들 때문에 망했으나 지금은 민중이라는 탈을 쓴 좌익 빨갱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했다. 조익순 교수는 그리스 로마와 같은 한때 세계 최강의 나라들이 멸망한 이유도 바로 내부로부터의 붕괴 때문이었다고 말하면서 정신적 타락과 사회질서의 붕괴로 자기 결정 능력을 상실한 것이 그 근본 원인이었다고 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1. 악평등주의 2. 대중영합주의 이꼬르 사이비 민주주의 3. 책임과 의무는 방기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지적하면서 오늘의 한국 사회가 이러한 추세로 진화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인류 역사에서 어리석은 민중에 의해 나라가 멸망한 사례는 굉장히 많다. 또 히틀러의 나치스 정권도 민중들의 절대적인 지지에 의해 생겨났으며 결국 어리석은 민중이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이게 했다. 마이클 브린은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의 워싱턴 타임스, 영국 가디언과 더 타임스 서울 특파원을 지내며 40년 가까이 한국에서 살아온 한국 전문가다. 그가 1999년에 쓴 한국인을 말한다 The Koreans라는 책은 예리한 분석력으로 외국 언론인의 시각으로 쓴 책으로 한국에 부임하는 외신 특파원들의 필독서가 됐다. 이 책은 한국인은 매우 감정적인 점, 너무 폐쇄적이며 편협한 민족주의 등의 단점도 있지만 한국인은 뛰어난 재능과 강한 열정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우수한 민족이라는 등 전체적으로 한국인에 대해 매우 좋게 평가했다. 그런데 브린이 20년이 지난 2018년에 다시 쓴 한국인, 한국인이라는 책은 한국인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내용이 많다. 한국인들의 민심은 야수라고 썼다. 브린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 이후로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박근혜 탄핵에 수백만 명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시위했고 시스템은 그에 응답했다. 한국식 사고에서는 민중이 통치자다. 그건 혼돈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민심에 의해 살해당했다. 민심이라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을 언급하면서 스위스 은행에 수십억 달러가 있거나 청와대에 시체가 숨겨져 있다면 30년 넘게 감옥 가는 게 가능하겠지만 나는 박 전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했다. 나뿐 아니라 외교관 등 수많은 한국 거주 외국인이 아리송해했다. 내가 볼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중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이 나더러 박근혜 지지자라고 하는데 나는 정의, 저스티스 지지자일 뿐이다. 내가 만일 헌재 판사라면 거리에 수백만 명이 나오든 말든 상관없이 내 할 일을 했겠다. 현 대통령 또한 어떤 시점에 조작된 여론에 의하여 민심이 발현하면 탄핵당할 수 있다. 브린은 이야기한다. 한국 민주주의는 법이 아닌 야수가 된 인민이 지배한다. 브린의 눈에 비친 한국인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천박할 정도로 신체적 아름다움에 집착하며 토론할 줄을 모른다. 조선은 왜 망했는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지식, 성리학 등만이 진리이며 남의 것은 모두 악하고 나쁜 것이라고 단정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때로는 외국인이 우리를 더 정확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왜 20년 전에는 한국인에 대해 매우 좋게 평가했던 마이크 브린 기자가 이번에 책에선 우리를 비판했을까? 브린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족은 제주도로 보내고 자기는 서울에 남아 저항군으로 적과 싸우겠다고 말한다. 오래전에 우리 국민 상당수가 전쟁이 나면 외국으로 도피하겠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다. 브린은 웬만한 한국인들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외국인이다. 그의 부인도 한국인이다. 우리는 이런 외국인의 진정어린 비판을 겸허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오늘 우리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민중, 민심, 민의, 민초라고 하면 맹목적으로 최고 진리이며 최고 정의라고 생각한다. 누구든 민중에 반대하면 무조건 불의한 자, 나쁜 놈으로 단죄해버린다. 헌법도 양심도 다 민심 아래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브린이 지적한 대로이다. 그러나 절제되지 않고 무책임하며 무지하며 집단 이기주의적인 민중과 민심은 역사적으로 나라를 멸망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참다운 자유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선 먼저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낮은 국민 의식으로는 올바른 자유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아니 오히려 망국의 지름길이 된다. 플라톤은 아테네의 몰락을 예견하면서 그 원인으로는 조작된 여론조사에 의거한 바보들의 민심정치를 꼽았다. 그 병폐는 첫째, 대중적 인기에 집중하고 요구에 무조건 부응하는 사회적 병리현상. 둘째, 개인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는 그릇된 평등과 셋째, 개인의 절제와 시민적 덕목을 경시하고 무절제와 방종으로 치닫는 현상. 넷째, 엘리트주의를 부정하고 다중의 정치로 흘러가 조작된 여론 술수로 인한 정치의 양태로 변질될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민중만큼 불확실하고 여론만큼 우매하며 선거인 전체의 의견만큼 거짓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바보들이여, 조작되는 여론조사에 관심을 주지 말자. 여론조사는 거짓되고 조작되고 바보 민중들을 선동하는 수단이며 좌빨 정치꾼들이 권력과 부를 쟁취하는데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참 어떤 분이 쓰셨는지 글에 실력이 묻어나오네요. 통찰력이 묻어나오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묻어나오네요. 대학원 시절에 박사과정 때 저도 이 플라톤이나 키케로에 대한 공부를 그때 많이 했는데요. 지금 뭐 거의 다 기억력이 제가 뭐 한계가 있으니까 다 잊어버렸는데 키케로, 로마 철학자 키케로의 말 이분이 여기에 옮겼는데요. 민중만큼 불확실하고 여론만큼 우매하며 선거인 전체의 의견만큼 거짓된 것은 없다. 명언이네요. 2500년 가까이 되죠, 키케로가. 그 시대의 철학자가 2500년 후에 지금 대한민국을 통찰하고 있네요. 민중은 불확실하고 여론 우매하고 근데 선거의 의견, 그러니까 선거로 표출되는 거 이런 것은 거짓이다. 선거인 전체의 의견만큼 거짓된 것도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게 이 말이 참 명언인데 키케로는 이제 부정선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인 전체의 의견도 거짓된 것이라고 보는데 부정선거이면 이것만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 사람들, 지금의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들, 이 사람들은 부정선거로 이렇게 잡아놓고 이겨놓고 상식, 법, 윤리, 질서 이걸 사그리 다 뭉개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그 민중, 조작된 민중, 그것도 사기친 민중, 사기친 선거, 부정선거를 가지고 민중을 조작하고 나라를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자기들은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데 여기에 무기력한 대한민국의 정부 시스템, 무기력한 사법 시스템, 무기력한 애국자들, 무기력한 언론, 통탄할 노릇이네요. 저도 진짜 무기력합니다. 매일 하루에 뭐 8개, 9개, 10개 영상을 뭐 방송하면서 호소를 때로는 호소하고 때로는 제가 또 좀 다혈질이니까 방송에서 막 과격하게 소리도 지르고 뭐 때로는 뭐 읍소하고 별 지랄을 다 하는데도 너무나 무기력하네요. 어떻게 진짜 부정이 아닌 진짜 민심이라도 키케로 등 선각자들 플라톤은 이 민심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도 그렇게 민심에 잘못된 민심에 당한 거 아닙니까?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그래서 플라톤이 얘기한 건데 근데 우리는 그런 민심도 아니야.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완전히 그냥 사기친 민심 그냥 부정선거로 그거에 놀아나고 있어요. 이야
이건 뭐 마이클 브린이 저도 이분 논평을 뽕평이나 이런 데서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 진짜 기가 막히게 통찰하는 분이죠.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분이죠. 이분이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서 장점, 단점을 얘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는 걸 보고서는 한국은 야만인의 나라다. 야수가 나라를 점령했다고 아주 비판을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논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시기에 다시 마이클 브린의 지적이 옳고 마이클 브린이 따끔하게 이 시기에 또 지적을 하네요. 이거를 어떤 분이 참 글을 잘 썼네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잘못된 민심과 조작된 여론 그리고 사기친 선거 부정선거 이거를 국민들이 진짜 끝장냅시다. 지금 저는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윤석열 대통령한테 읍소하거든요. 제발 부정선거 수사하라. 국민들을 믿어달라. 그렇게 매일 읍소하는데 이거 읍소하는 걸 이제 넘어서서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그냥 광화문만이 아니라 그냥 전국에서 그냥 동시에 3.1운동하듯이 2천만 명이 그냥 일어나면 그때는 움직일려나! 그때는 움직일려나!